템을 며칠째 사고 있냐? 아니야. 우리 루에인 십서버 선생님들 계십니까? 안 팔리는 보라템 5강에서 저한테 개인 걸려주시면 삽니다. 오, 진짜 5강에서 보냈네. 아유, 감사합니다.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 힘을 내. 지가 봐. 내 힘은 필요가 없어. 성물 91렙. 야 91렙이야? 오늘 91렙 간다. 아니 근데 이거 미친 것 같다 진짜. 이걸 진짜 어떻게 100렙을 찍었대? 나 지금 완전 진짜 성물 말고는 지금 스펙업밖에 없잖아 지금. 아 저거 성물 92만 찍으면 좀 많이 오르는데. 아 잠깐만, 야 이 악물고 사자 이거 안되겠다. 할 수 있다. 와 성물 오늘 2렙 올렸습니다. 투력 280 올렸고요. 성물 레벨 92. 그러면은 내 지금 최고 투력이 93,800. 이제 94,000이 코앞이네요. 와 진짜 성물 건실이 진짜 답이긴 하다. 와 야 나 이러다가 10만 가는 거 아니냐?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거 잣됐다 이제. 그래도 지금 로드나잇에서 10만 전투력 딜러면은 진짜 인정 범위긴 한데 지금. 전투력 10만이면 저희 섭 1이랑 만 차이가 납니다. 니네 섭 1등 몇인데요 전투력? 89,000이요. 자, 개해자 서버네. 지금 최상위가 11만 투력이고, 그리고 진짜 어디 가서 메인급, 진짜 완전 메인급이 10만이면은 지금 개 메인급이거든요. 근데 로에인 말고 다른 서버 하시는 분들도 있나? 마레크 월드전 투력 1등 몇이에요? 아, 11만이야? 와, 되게 높다. 와, 11만이면 신하겠는데? 모리아는 월드 랭킹 1등 10만 7천? 와, 엄청 높네. 마레크 가면 전체 월드 5등이라고요? 기분이 좋은데, 갑자기? 제가 지금 93,800이잖아요. 저희 월드에서는 저 여기다 41등이네. 41등 시조 시간당 만개요? 아 모르겠는데 나 시조 돈전을 내가 안 들어간지 꽤 돼가지고 부주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 7,000개라는데 7,000개? 만개는 어떻게 해야 먹는 거야? 야 근데 시조가 시간당 한 만개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시조 크게 안 사도 될 것 같긴 하거든. 이 게임이 그게 좀 해자라니까. 세지면 세질수록 부가 파밍이 더 돼. 이게 시간의 조가 자그자족만테도 이거 과금 크게 안 해도 돼서. 솔직히 진짜 로드나인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진짜 시간 싸움이야 그냥. 누가 안 좋고 오래 버티면 오래 버티냐 싸움이라.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겠지만 그냥 솔직히 시간의 조각 같은 경우는 게임 오래 하면은 결국에 100100100 찍는 건 일도 아니라서. 내가 그래서 이 게임은 좀 오래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게 이게 시조 던전이 있어가지고 성물도 그냥 지금까지 헛짓거리 안 했으면 파괴 100은 찍었겠지. 이거 또 올리다 보니까 약간 좀 재밌네. 투력이 확적으로 올라가니까 방어구도 올리고 싶고. 가만히 쇼핑 목록이나 봐볼까? 길드템 뭐 나온 거 있나? 우와 시댕 졸라 많네. 와 근데 이제 무기는 진짜 더럽게 안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영웅 무기까지는 이제 슬슬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캐릭 세지긴 했다. 진짜 성물이 답은 답이다. 이거 근데 월드 때까지 찍히려나? 지금 잠깐만 우리 길드원들 레벨 몇이야? 팡이가 88렙이면은 스팟 팡이 캐릭이 88렙이면 나 이거 90이 힘들겠는데? 아 팡이 단검 가지고 놀았나? 10월 말이니까 80대 후반. 아 90은 찍고 싶은데. 아 90은 힘들겠네. 답은 파괴의 성물 100렙이다. 이게 지금 하루에 한 70% 오를걸? 아 내 캐릭도 저 안쪽만 좀 스피디하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석궁 들고 있습니다. 석궁 놔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거 길드 4판 하려고요. 아닌가? 아 졸라 고민되네 진짜. 저거 어떻게 석궁. 아 나 옵션 졸라 좋은 건데 진짜. 근데 석궁하고 활은 같이 드는 게 아니긴 하거든? 아닌가? 같이 들어도 되나? 저거 맨날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어 지금. 아니 석궁이 되게 좋아 좋기는. 진짜 좋아. 안 하는 이유가 난 그 공속 때문에 그래. 공속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화급 되는 캐릭이었으면 석궁 들었을 듯? 뭔가 이 찰진 공속감이 좀 더 좋아서. 아 석궁 괜찮아요. 저 딱 하나 공속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월드잭 나왔을 때 거리 문제도 있고. 석궁 약팔이가 아니라 진짜 석궁 괜찮은 무기입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벨페는 해야 됨. 석궁도 수화 활 쏘는 데인데 왜 사거리 짧음? 개오그람 오늘 로나 들어와주고 오늘 도파민 안 챙기고 오늘 착실하게 성물 올림. 진짜 오늘 한 푼도 다른 데 안 썼다.
로드9은 재밌는 장면 잘 안 나오냐고요? 로드9 재밌는 장면 돈 쓸 때랑 싸울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월드쟁이라고 해가지고 서버 통합으로 전 서버 이제 제가 있는 월드의 인원들이 한 곳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맵이 10월 말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랩업하고 파밍하고 좀 세지는 기간이라 뭐 딱히 뭐 드라마틱한 장면은 아마 보기 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냥 들어오면은 과금 좀 하고 스펙업 하고 아마 계속 이럴 거라. 90년생이냐고요? 네, 내 나이 35. 현재 시각 아침 7시 15분. 냉장고 바지 입고 캐릭터 활 쏘는 거 구경 2시간째.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